주요 단신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오는 3월 8일 오전 6시 40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위원회는 국가적 고난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생활 속에 실현하며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제공하고자 기도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선수단의 한반도기 입장을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태극기는 자주독립국가의 상징이며 주권의 표시라며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드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오도이자 국적 상실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오는 25일 경기도 지도자 초청 신년 조찬기도회를 엽니다. 기도회엔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총 대표회장단 및 원로목회자 등 전국의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합니다. 경기총은 이번 기도회가 연합과 화합으로 한 해를 여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모바일 전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합니다. 합동총회는 이번 어플을 통해 SNS상으로 전도와 초청이 가능하고 포인트 적립을 통해 전도용품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총회는 전도용 어플리케이션을 오는 4월 한국교회에 무료 보급할 계획입니다.